어우 바람 이거 해요? 이거? 어. 내가 뭐 내가 이리로 가야 돼. 어디가 제일 좋아? 대기는? 이쪽? 이쪽? 반대로 우리가 돌아야 되지 않을까? 이쪽 산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산 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기 캄보디아 같아. 목숨이 안 돼. 숨어 길을 나섰지. 산등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 오르면 오를수록 한계는 깊어져. 가슴 속 어른들 보면 맨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진. 그치 그치. 엄마 아빠 젊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꼭 그치. 관광지 사진, 수학여행 사진. 관광지 사진. 한 명씩 다 찍어. 여기서? 어, 남이가. 여보, 해 못 봐, 오늘. 해가 안 뜨네. 해, 못 봐, 못 봐. 해 못 봐. 가자, 가자. 어, 해 못 봐. 일몰 없어. 놀이 없네. 응, 구름이 가렸어, 지금. 이 정도면 항중 감독님 오셨어도 됐는데. 이성균 온다. 보이지? 저 독특한 걸음걸이. 감독님 저 좀 카메라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성균 씨 여기 스텝인 척하고 모자 좀 씌워줘. 응? 모자 좀 씌워줘. 올라오는 거, 오는 거 쉽다. 어. 아 여기 하나 남았구나. 이게 금세 또 익숙해진 거야. 이게 어. 제일 좋냐. 어. 여기는 오. 아, 여긴 근데 진짜 좀 오. 야. 아. 오. 와우. 조심하세요. 어우. 형 차에 갔어? 왜 줘? 왜 줘? 왜냐고요? 아니 제가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야, 와, 쓰리샷으로 만들려니까 붙어서. 자,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형님의 빈자리가 컸죠.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아. 무서웠죠, 솔직히. 아, 중간에 한 군데 정도. 네. 이성규 씨 제가 좀 고소공 포증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형을 위해서 약간 그런 척 한 것뿐이었죠. 안 간다고요? 다 놈, 놈. 형 진짜 안 가? 난 놈, 놈. 나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내가 항준이 형 데리고 올게. 그래서? 다 있어. 형을 위해서 약간 그런 척 한 것뿐이었죠. 이렇게 줄행랑을 치고 도망갈지 몰랐네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촬영을 했고요. 제일 두려움을 느낀 게 여기 처음만 그래, 처음. 그러니까 난 처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거의 건너갔다 다시 왔잖아. 막상 저쪽은 괜찮아요. 네, 별로. 저쪽은 되게 안 좋아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려가시죠. 내려가시죠. 네. 날씨가 좋았으면 좀 멋있었겠다. 혜진이한테 문자 왔어. 뭐라고? 좋나보다? 연락도 없고. 와일드. 이제 와일드, 이제 와일드. 너무 좋죠. 형. 그래서 내 와이프한테 언제 말 놓을 거야? 말 죽을 때까지 못 나. 난 오히려 마동석한테 말 놓을 수 말. 그거보다 어려워.
황준영님 말대로 갱년기인가 봐. 갑자기요? 아니 그런 것 같아. 나 지난번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울컥해 자. 안 그랬거든 진짜. 진짜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울컥하네. 왜요? 여기 도대체 울컥한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남이 힘들어했던 모습 떠올리면서. 넌 뭐가 제일 좋았냐? 여기 파이에서 치앙마이 말고. 그래도 우리 밤거리 구경하고 넷이 나가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얘기 잠깐 하고. 맞아. 아, 이렇게 바뀌네. 전혀 느낌이 다르다. 야, 밤에 오니까 완전 다르네. 아, 여기도 분위기 너무 좋다. 나 안다고? 유광거리야유. 아, 맞아. 슈퍼스타. 아, 슈퍼스타. 예, 슈퍼스타. 슈퍼스타. 스파클스타. 스파클스타. 오늘 밤쯤 우리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벌써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애들이 어쩔 때 제일 행복해요? 하루 중에서 나랑 처음 봤을 때? 아, 아침에 서로 자고 일어났을 때? 어, 자고 일어났을 때. 아, 뭐 세상 제일 예쁘지. 얘도만 이제 몇 년 있으면 뭐 남자친구 생겼다고. 아, 아빠 좀 저리 가, 막. 이렇게 비틀겠지. 내 딸의 남자친구? 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의 남자친구. 아니? 죽여버릴 건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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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몇 시야? 오 마이 갓, 10시네. 예.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 아침이니까 스태프들을 위한 사골국과 커피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캡슐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커피든 음식이든 이걸 먹을 사람의 먹을 사람을 위한 마음이다. 야, 캡슐 12개 힘들구나. 다 썼어. 캡슐 다 썼어. 마지막 하나. 이름하여 컵 사골국밥. 남이가 한 뭐라고 했지? 무슨 미? 아, 나 정말 이렇게. 어쨌든 플라잉 라이스. 깜짝 놀랄 걸 이거 먹어보면. 빨리 드세요. 불어, 불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드시고요. 빨리 드세요, 빨리. 싱거우면 소금 드시고. 있어? 두 개 있어? 드셔, 빨리 드시고. 감독님도 좀 한 입 드리고, 빨리. 아이, 보기 좋다. 아이, 보기 좋아.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죠? 맛있어요? 아, 처음 보네. 이런, 아, 굉장히 보람지네. 좋네. 먹었으면 이제 또 커피 땡길 거야. 커피 또. 커피 땡길 거야. 준아. 형님, 일어났습니까? 굿모닝. 형님, 자, 사골 국밥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어? 사골 국밥. 어, 그걸로 끓인 거야? 아, 우리 형님도 잘 드시네.